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지평면 송현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은 좀 실거주 하시기 굉장히 좀 적당한 그런 단층입니다. 단층 주택을 좀 매물로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. 일단 지평면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고요. 그리고 도보거리로 한 700m 정도만 내려가시면 지평 레포츠 공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산책하시거나 뭐 가볍게 운동하시기에는 너무나 좋은 좀 주변 환경이 좀 이렇게 시설들이 잘 돼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일단 편의 시설도 굉장히 가깝게 있고 지평역 역시나 가깝습니다. 그래서 진짜 실 거주하시기에 좋으실 거예요. 세컨하우스보다는 실 거주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약간의 올라오는 길은 약간의 완경사는 있고요. 그렇게 뭐 겨울철에 심하게 뭐 제습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. 아마 아스콘 포장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완경사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조망권도 그냥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. 뭐 여러모로 굉장히 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. 조용하고 좀 소규모의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매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정면에 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 내 진입 도로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뭐 경사 완만하고요. 그리고 차량 교행이 충분히 가능한 폭의 넓은 폭으로 아스콘 포장이 다 돼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또 상수도가 인입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정면에 보시는 바로 이 주택 되겠고, 지금 차량이 이렇게 두 대가 나란히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대 딱 주차가 가능하시고, 대문도 양쪽에 철제 대문 되어 있고, 경계 따라서는 이제 방부목으로 펜스 외부에서 잘 안 보이도록 그냥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마당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죠. 확실히 그 실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. 굉장히 좋고 정말 전원 생활을 좀 충분하게 즐기고 계신 그런 어떤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일단 우측을 이렇게 보시면 뭐 각종 보시면 조경석이나 뭐 이런 거 보이시죠? 화단을 정말 예쁘게 꾸며 놓으셨고요. 테이블도 마찬가지고 이쪽에도 뭐 화단, 그다음에 여기 텃밭도 굉장히 앙증맞게 돼 있습니다. 시멘트 블록으로 이렇게 또 구분 져가지고 이렇게 또 돼 있고요. 저쪽은 좀 농기구 창고 같아요. 조그맣게 또 창고가 마련돼 있고 뭐 야외 테이블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가지런하게 정리가 잘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. 여기 또 뭐 소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, 여기가 이제 보시면 정화조가 매립이 돼 있습니다. 이쪽에 정화조 뚜껑 위에 이렇게 의자 놓으셔가지고 정화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그런 상황을 좀 연출을 해 놓으셨고, 야외 수도가도 잘 빠져 있고, 주택 주변에 또 화단 제주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단도 경계 놓고 좀 꾸며 놓으셨어요. 주택의 뒷부분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저 창고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내부에서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이렇게 좀 화단이나 텃밭 잘 꾸며져 있다. 그리고 잔디도 식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. 경계 따라서 조경수들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죠. 그리고 디딤석, 현무암 디딤석으로 해서 주택 내부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일단은 앞에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확대된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, 시원한 전망 가지고 있습니다. 토지 모양은 약간 장방형이죠. 직사각형 모양의 장방형 토지고요. 대지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. 편이고 주택도 단층 주택으로 또 데크 부분, 온실이라든가 창고 부분 다 확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당이 이렇게 주차장 포함해서 상당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. 주택의 외관은 뭐 잠깐 보시면, 자, 이렇게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스타코 마감 돼 있는 거 보이시고요. 박공형 혹은 경사 지붕에 지금 징크로 좀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징크 마감에 이쪽 앞쪽 거실 주방 쪽이죠. 그러니까 주방인데 주방 창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온실을 만들어 놨어요. 근데 저기가 뭐 식사도 하시고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썬룸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셨고, 지금 현재 저기 고양이가 저희를 쳐다보고 있네요. 자, 이렇게 돼 있고 앞에 파고라도 거실장 쪽으로 파고라도 이렇게 또 내놓으셨고요. 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목구조에 뭐 굉장히 좀 아담하지만 그래도 뭐 실거주 한 두세 명 정도 실거주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일단 이런 아기자기한 화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. 지금 눈에 보시는 것처럼
딱 실거주하면서 이제 관리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예, 보실 수 있어요. 자, 외관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고 바로 내부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현관문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시스템 도어로 해가지고 좀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 좀 등급이 아마 좋은 걸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방부목 데크 시공되어 있고 좌측에 이렇게 썬룸 확장해서 이렇게 예, 내부에서도 지금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자세하게는 좀 보여드리기가 그렇고요. 이렇게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죠? 테이블 뭐 이렇게 바닥도 다 예, 지금 시공이 되어 있네요. 바닥과 바닥재까지 그리고 천장도 그냥 예쁘게 조명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예,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고요. 바닥 타일 마감되어 있고 좌측에 신발장 그 다음에 중문 이렇게 되어 있고 층고가 높은 편이네요. 그죠? 높습니다. 자, 들어가셔가지고 좌측에 있는 주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. 좌측에 주방과 이제 이런 거실로 가는 요 복도관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창호를 또 이렇게 예, 또 시공을 하셨어요. 그죠? 완전히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들어가시면은 주방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. 주방에도 이렇게 테레비 보면서 식사할 수 있게끔 TV까지 다 설치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에어컨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한켠에는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 냉장고 두세 개는 뭐 충분히 더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고요. 바닥 다 타일 마감되어 있고 또 뒤편에 이제 아까 제가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창고가 이제 확장된 부분인데 예, 서브 주방입니다. 그래서 냄새나는 음식이나 이런 거 좀 조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주부님들이 이렇게 그냥 좋아할 만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충분한 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썬룸이죠. 예, 이렇게 이 안에서도 이렇게 바로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작은 캠핑장으로도 활용해도 될 것 같고 여름철엔 저기서 잠도 잘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충분히 나옵니다. 주방 공간이 굉장히 예, 넓고 뭐 구성 요소가 굉장히 좋네요. 좌측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거실입니다. 자, 예, 거실도 뭐 사이즈 충분히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돼 있고 뭐 좌측에 예, 찻잔이 이렇게 예쁘죠. 자, 지금 천장 부분 원래는 본 주택이 여기 천장이 이제 복층형 구조로 다락방이 있는 복층 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천장이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여기서 다락방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2층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를 다 막았습니다. 막아가지고 2층에 굉장히 넓은 또 다용도실과 방으로 꾸민 공간이 더 추가적으로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면적은 건축 면적은 뭐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와보시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피부에 닿는 면적은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도배만 좀 하면 돼요. 그죠? 이렇게 오셔가지고 도배만 살짝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고 이 앞에 마당 볼 수 있게끔 창을 굉장히 거실창 예, 넓게 빼셨고요. 여기서 딱 앉으셔가지고 보면 시원한 조망이 나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자 좌측에 보면 욕실입니다. 욕실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.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이렇게 예, 돼 있습니다. 예쁘죠? 타일 색깔도 약간 민트 색깔로 해가지고 예쁘게 돼 있고 우측에 이제 방이에요. 자 방이 이렇게 좀 아담한 사이즈의 예, 방이 있고 방 뒤에 이제 문이 있는데 저기는 원래 통로였습니다. 통로였는데 저기는 현재는 좀 사용을 하고 있진 않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요 복도 따라 가시면 좌측에 붙박이장 돼 있고 정면에 또 창 이렇게 환기창 나와 있고요. 우측이 또 방입니다. 네, 요 방도 사실은 이렇게 사이즈가 넓지는 않아요. 예, 네, 그죠? 넓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딱 잠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요 문이 옆방으로 통하는 그 문입니다. 그래서 1층에 이제 방 두 개, 욕실 하나, 거실, 그다음에 굉장히 넓은 주방, 썬룸, 그 다음에 주방 뒤편에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, 그 뒤편에 또 창고, 예, 서브 주방까지. 1층이 굉장히 다채로운 공간이 많이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. 자, 2층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. 2층 바닥은 이제 멀바우 나무로 이렇게, 계단 되어 있고. 올라가시면은, 자, 이렇게 보시면, 원래는 이쪽이 이렇게 우측, 요 부분이 이제 다락방이었던 거죠. 예, 복층 구조로.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층에 예, 거실이었습니다. 탁 트여진.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요 공간은 원래 있었고요. 예, 지금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는 요 공간은 원래 있었고
자, 요 부분입니다. 요 부분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새로 생긴 거예요. 2층에 예, 바닥을 예, 이렇게 막으면서 요 공간이 생긴 겁니다. 요 공간까지가 이제 원래는 탁 트여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, 또 여기도 이렇게 방이 하나 더 생긴 거죠. 네,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. 역시나 좀 도배를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. 이렇게 돼 있다.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다락이기 때문에 난방이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겨울철에 뭐 이렇게 거주하시기에는 좀 추울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손님 오시면 여기서 이제 다과를 즐기신다거나 뭐 이렇게 뭐 얘기를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지평면 송현리에 소재하는 실거주용 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만약에 이제 새로 오시면 예, 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2층 부분에 뭐 도배라든가 그다음에 건축 외관이 조금 뭐 물때 같은 게 좀 있긴 있어요. 근데 이런 거 뭐 칠 한번 하면 되니까 예, 큰 비용 안 들이고 이렇게 좀 거의 새 집처럼 이렇게 좀 예,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워낙에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요. 예, 요 지금 매도하시는 분은 아마 조금 마음이 쓰리실 것 같네요. 제 생각에는 이게 시간과 애정과 비용이 동시에 예, 투입이 돼야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예, 상당히 좀 예, 그렇습니다. 아, 저도 좀 지금 뵈니까 이렇게까지 해놓고 파시는 뭐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. 네,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실거주 하신다면 일단 주변 편의시설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뭐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산책할 수 있는 공간, 레포츠 공원도 가깝고 예, 그런 부분까지 보시면 뭐 일단은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네요. 크게 단점이 없었어요. 건축물에 뭐 하자라든가 이런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일단 상수도 또 인입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 또 예,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해 주셔가지고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예,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셔서 예,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하여튼 뭐 열심히 하는 뭐 대원 부동산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